남자가 춘천의 맛집을 소개한 식당도 와 60군데가 넘네. 아직도 난 배가 고프다. 아이 술도 그만큼 많이 먹었지. 그래서 오늘은 춘천 현지인의 해장하기 딱 좋은 맛집 베스트 뽀뽀뽀. 그럼 첫 번째 해장 맛집은 춘천 3대 순댓국 중 하나인 조부자 매운 순대가. 이 집의 특징은 매운맛도 조절되고 순대와 부속고기가 일품인 국밥집이지.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많고 든든하게 해장할 수 있는 맛집이지. 아우 술 땡겨. 두 번째 해장 맛집은 명동 뭉텅찌개. 이 집의 특징은 계란 후라이부터 갖가지 나물류를 밥에 비벼서 드신 후 묵은지 김치찌개에 뭉텅으로 200g 넣은 돼지고기와 국물이 환상이지. 공무원이 추천한 해장 맛집. 아, 뭉텅찌개 먹고 싶네. 세 번째 해장 맛집은 가마골 소머리 콩탕. 이 집의 특징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만 영업. 마늘향과 고기가 듬뿍 들어가서 그런지 소머리 곰탕의 깊은 맛, 그리고 겉절이가 일품인 현지인 해장 맛집이지. 마지막 네 번째 해장 맛집 이조 바지락 칼국수. 이 집의 특징은 매일 세 번씩 버무린다는 김치 겉절이 바지락을 베이스로 한 국물의 깊은 맛과 쫄깃쫄깃한 면발, 그리고 만두도 직접 빚어서 그런지 얼큰하게 칼 만두국도 기가 막힌 찐맛집이지. 아우 또 먹고 싶네. 이상 현지인이 가는 춘천 해장하기 딱 좋은 맛집이었습니다.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먹고 감자는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해장 마우스 땡겨. 땡큐.